경기 침체에 추석을 앞둔 도내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양손에 선물 가득 고향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은 한 가지지만 속사정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한 상자 제조업체. 올 하반기 들어 생산량이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의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. 업종 성격상 협력업체들의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도내 중소제조업체는 1만 천여 곳 이상. 근심거리가 대동소이합니다. 상반기까지는 6% 정도, 6배에서 7% 정도를 빠졌는데 지금 전뭐 하반기 9월까지 따져보니까 지금 두달 만에도 20몇%가 좀 빠지더라고요. 청주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충북 도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100여 곳 가운데 67.9%가 악화했다고 인식했고 24.5%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.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으론 절반 이상 내수 부진을 꼽았고 인력난, 고용노동 환경 변화, 기업 관련 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자금 사정에 대한 체감치도 악화했다는 답변이 54.2%를 차지했고 원인으론 매출 감소가 75.8%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기업들 사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. 정책적 방향 제시가 시급하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높습니다. 경영 환경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업들 스스로도 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라든지 이런 걸좀 가감하게 혁신해가지고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고. 한편 응답업체 100여 곳중올 추석 연휴 동안 4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44.8%는 연휴 기간에도 납기 준수 등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60%가 상여금 지급, 86.7%가 명절 선물 지급 계획이 있고 선물 종류는 식품, 생활용품, 상품권 순이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